안녕하십니까. 유안타 증권에서 기술적 분석이랑 파생 상품을 담당하고 있는 정인재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파생 그 월간 전망 자료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을 가지고 일단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사실 7월 고점에서 그은 이제 하락 추세선에 도달을 했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자료 쓰고 지금 며칠 지났기 때문에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 저점을 이제 만들고 저점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추세선까지 돌파를 해서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반등 국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지난번 이제 8월 고점 찍을 때도 8월 달에 급락했다 반등할 때도 121일 평선이 이렇게 저항이 됐었는데, 요 가격대가 사실 앞으로 이제 반등 국면에서도 중요한 어떤 그 기점이 될 거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드리자면, 이미 2022년도 그 10월 저점에서 그은 이 추세선 부근에서 이번에 8월 저점이 나왔고요. 이게 지금 2022년 이후로 채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채널 약간 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과거의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반등 과정에서 이제 121일 평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2018년도 상반기 때 이렇게 모습을 보면 201일 평선을 이렇게 이탈하고 물고 왔다 갔다 하면서 121일 평선을 계속 못 넘고 이렇게 수렴된 다음에 주가가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 보였는데, 계속적으로 121일 평선을 못 넘으면 이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반면에 또 아주 좋은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일 평선을 이탈을 하고, 반등 과정에서 201이랑 121일 평선을 회복하고 이 가격대가 계속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후에 이제 2007년 상승장이 전개가 됐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장기 평선 위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보인다면 시장은 또 의외로 되게 좋은 모습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그두 개의 어떤 중간 정도 단계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 121이랑 201 평선을 이렇게 회복했다 이탈하고 회복했다 이탈하고 이러면서 횡보를 하는 모습.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정리해 봤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런 장기 평선을 물고 등락을 하는 이런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은 제일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반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로 200 선물 가격으로 보면 370포인트 정도가 중요한 분기점이라 볼수 있고요. 거기를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몇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흐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좀 좋게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미결제 약정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기일 날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는 근월물은 다 결제가 되고 차월물만 남아있는 경우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6월 만기 때는 3월 만기 대비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9월 만기는 이렇게 떨어졌고요. 우리가 이 만기일 미결제 약정 수준이 주가 추세랑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미결제 약정이 만기일 날, 지난 9월 만기일 날 이렇게 확 떨어졌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상승 쪽으로 봤을 때볼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외국인 선물 포지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그 주가는 사실 이번에 뭐 8월달에 상당히 많이 빠지는 바람에 중기로는 이제 상승 추세 훼손이 됐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순매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9월 만기 때도 코스피 200 선물에서는 약만 계약, 미니 선물에서는 7만 5천 계약 매수로 롤오버를 하는 바람에 지금도 누적 순매수가 상당히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선물 포지션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고 볼수 있겠고, 현물은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매도세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 지난 8월이랑 이번에 9월 저점을 비교를 해보면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이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건 시장이 어느 정도 그만큼의 저가 매수세와 하방 경직성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거는 우리 그 만기 이후에, 9월 만기 이후에 차익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9월 30일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배당락 하는 날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연말 배당을 노린 배당 차익 거래 매수가 이렇게 상당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베이시스 자체가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물가를 상당히 상회하는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익 매수세의 긍정적인 영향은 좀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을 감안해 봤을 때 코스피 200 선물은 좀 상승 방향으로, 그것은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의 상승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370포인트 코스피 200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한 2,7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기점에서의 흐름을 좀 잘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150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얘도 이제 이중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상승하는 중이긴 한데, 여기서도 이제 저항이고, 여기 또 좀 더 상승하면은 장기 평선이랑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 저점 때 저항이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얘를 이제 코스닥 150, 코스닥 지수로 환산을 하면 뭐 한 790포인트랑 83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한 810포인트, 20포인트 그 전후한 수준을 조금 중요한 저항으로 보시고, 거기서 이제 돌파 여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 가격대는 상당히 강한 저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흐름 자체로만 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그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가 계속 이제 매도 영역에 있긴 하지만 바닥권에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150 그 지수 현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미약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매수로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여건이 상당히 그 나쁘지 않다라고는 점에서 역시 반등 시도 좀 지속 가능성 볼 수 있겠고, 코스닥 지수 관점에서 보면은 한 820포인트 전환 수준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옵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코스닥 그 V코스피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 방향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8월 저점 고점에 비해서 9월 고점이 이제 크게 낮아진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또 안정화되진 않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아마 18% 정도가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은데, 18%를 좀 하회하면 얘 흐름 자체가, 시장 흐름 자체가 상승 쪽으로 이렇게 좀 전환되는 걸로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옵션 미결제 약종은 사실은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8월에도 또 급락이 있었고, 9월에도 급락이 있으면서 옵션 그 매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받고, 뭐 그것으로 인한 시장 이탈이 좀 감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식 선물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이슈보다도 우리가 이제 미결제 약정이 계속 늘다가 7월 달부터 이렇게 정체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마 작년 11월 달에 공매도 금지하면서 그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개별주식 선물 시장으로 좀 많이 왔던 것 같고, 진입이 이제 거의 다 되지 않았나,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약간 정체되는 모습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그 파생시장의 10월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좀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코스피 지수로만 보면 한 2700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로만 보면 820포인트 그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까지의 일단 단기적인 목표,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거기서 좀 추가적인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